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성입니다. 대표적인 개체 및 개체 속성, 그다음에 메소드 이벤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체는 애플리케이션이 응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속성 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여기서 그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영어 단어의 그 의미가 바로 기능이에요. 가겠습니다. 자, 액티브 그러면 활성이란 뜻이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셀 그러면 활성 셀, 어렵지 않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액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 액티브 시트 그러면 활성 시트가 되는 거고, 액티브 윈도우 그러면 활성 창이 되는 거죠. 아울러 액티브 워크북 그러면은 활성 통합 문서가 된다라는 거죠. 액티브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셀렉션 그러면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창에서 선택한 개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this workbook 그러면 workbook, 그 현재 매크로 코드가 실행 중인, 그러니까 this라는 거죠. 이 workbook이다, 통합 문서다라는 거. 그다음 window, 모든 통합 문서에 있는 창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window. 그 다음에 그냥 workbooks, 그 다음에 work sheets 마찬가지, 통합 문서 전체, 그 다음에 sheet 전체. 그 다음에 워크 시트의 펑션 그러면 기능, 함수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워크 시트에서의 함수를 사용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번엔 주요 메소드 가겠습니다. 자, 메소드라는 거는 method, 방법, 그죠?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input box 그러면 이거 배운 거죠. 사용자가 입력을 위한 대화 상자 표시해 주는 거. on time 그러면 시간이 정해진 거죠. 딱 맞는 시간에, 그래서 지정된 시간에 실행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on key 그러면 특정 키 또는 그 어떤 특정 키나 키 조합을 누르게 되면 실행되는 거. 그 다음에 qit 종료하는 거죠. 끝내주는 거다 라는 거죠. 주요 메소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개체도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상위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 북 안에 시트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트 안에 레인지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 순서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일단 주요 이벤트 U 워크북이다 라는 거죠. U는 새롭게, 새 통합 문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lose 닫기 before 전에 워크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 문서를 닫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트가 change 되기 전에, 그래서 워크 시트의 셀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 되죠. 이번에 워크북스 가겠습니다. 자,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뜻하는 거예요. 워크북, 통합 문서. 주요 속성, 카운트, 통합 문서와 개수죠. 개수. 카운트라는 건 개수. 네임은요, 통합 문서 이름이고, 세이브드 그러면 저장 여부다라는 거죠. 그다음 윈도우, 모든 창을 뜻하는 거고, 통합 문서에. 그 다음에 워크시트, S가 붙었기 때문에 지정한 워크시트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메소드. 자, add 그러면 더하다, 그죠? 새 통합 문서를 만드는 거죠. 통합 문서를 하나 더한다 의미는 새로운 걸 하나 만든다는 의미. u window, 자, 통합 문서의 새 창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close, 통합 문서 닫기, 뭐 이런 건 단어 의미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get open해라, open 아닌데 open할 때 그 파일 네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get save as 저장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그죠? 그때 파일 네임. 그 다음 오픈 열어라, 세이브 저장해라. 열기 저장하기 어렵지 않고, 세이브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죠. 뭐뭐뭐뭐로서 저장을 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주요 이벤트 오픈할 때, 오픈은 이제 열 때, 액티베이트 활성화 될 때, 됐죠? 시트가 액티베이트 활성화 될 때, u 시트 새로운 시트를 만들 때, 그 다음에 before 뭐뭐 전에, 저장 전에, 그죠? deactivate 비활성화죠. 그 다음에 프린트 되기 전에, 그 다음에 before 닫기 전에, 됐죠? 주요 이벤트. 뭐 단어가 뜻이 어렵지도 않고, 그죠? 이번에 이제 워크시트의 주요 속성 갖고 이제 메소드 가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에서 셀 s 그러면은 모든 셀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name 그럼 워크시트의 이름이고, range 워크시트의 셀이나 셀 범위다. visible 보이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워크시트의 표시 여부, 이런 건 좀 어려운 단어니까 비저블, 우리가 비전이 있다가 할 때 그 비전이죠.
그 다음에 columns 모든 열 워크시트에 rows 모든 행을 뜻한다. entire column 그러면 전적인 그죠? 그러니까 열 전체. 그 다음에 entire row 그러면 열 전체. 그러니까 행 전체 row는요. 그래서 entire column 열, entire column 열, entire row 그러면 행 전체. 그 다음에 주요 메소드 activate 역시 마찬가지로 워크시트를 활성화할 때 add는요. 새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copy 복사죠. protect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lect 선택이고 그 다음에 unprotect 보호된 걸 unprotect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해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시트 뒤에 뒤에라는 거니까 는 뭐가 와야 돼요? after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거 add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워크 그 시트니까 워크 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 시트 add after 첫 번째 시트니까 시트 가려고 1 가로 닫고 그 13년도 6월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알아두시고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이벤트 activate 워크시트가 활성화될 때 deactivate 비활성화 calculate 계산될 때 그죠? change 변경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selection change select 그 선택한 게 변화가 있을 때 선택 영역을 변경할 때다라는 거죠. 자, range 개체 가겠습니다. range도 마찬가지죠. active cell 그러면 현재 셀을 뜻하는 거고 address는요 주소를 뜻하는 거고 cells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정한 범위의 셀 또는 셀 범위고 count는 셀의 개수겠죠. 셀에서 그다음에 current 그 region 그러면 현재의 범위 영역 그죠? 빈행, 빈열로 둘러싸인 현재 영역을 뜻한다라는 거 current가 현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nd는 끝이죠. 그래서 현재 범위에서 그 상하 좌우 마지막에 있는 셀을 뜻한다. end 끝. 자, formula R1 C1 그래서 개체 수식을 뜻하는 건데 그냥 formula 그러면 A1 스타일이고 R1 C1 그러면 R1 C1 row, column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item 그러면 특정 범위 내에서 지정한 그 행 열만큼 떨어진 그 offset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나 offset은 뭐 비슷한 의미 특정 셀 범위에서 지정한 행 열만큼 떨어진 범위다라는 거. 자, next는 다음 셀 range 셀이나 셀 범위 다음에 value 지정한 값이죠. 메소드 가겠습니다. 자, advanced filter 그러면 고급 필터죠. 발전된 필터다. 그래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거고 오토필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필러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자동 필터다라는 거죠.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리어 전체 내용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클리어하는 거죠. 내용만 지워라. 그 다음에 클리어 포맷 그럼 서식을 지워라. 어렵지 않죠. 카피 복사해라 당연히.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죠. 그 다음에 파인드 찾아라. 그 다음에 파인드 넥스트 다음을 찾아라. 그렇죠. 같은 조건의 다음 셀을 찾아라. 그 다음에 previous 그러면 이전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서 find previous 그러면 이전 셀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 select 선택 sort 정렬이죠. 그 다음에 subtotal 부분합이죠. 자, 이번에 이제 윈도우 개체. 자, caption 그러면은 제목이죠. 표시되는 이름,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이름을 뜻하는 거고 selected 시트, 선택된 시트다라는 거 선택된 모든 시트 주요 이벤트, activate 활성화, 창 그러니까 윈도우니까 창 활성화, 클로즈 닫는 거 어렵지 않죠?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되죠? active 차트, 활성된 차트고 현재 그 다음에 axis title, 그러면 축의 제목이에요. axis가 축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트의 타입, 차트의 종류고 source, 원본 데이터 범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dd 새로운 시트 차트 시트 만드는 거고 axis 그러면 이게 아까 axis axis가 축이고 axis 그러면 이게 복수 그 복수거든요. axis의 복수거든요. 그래서 축들 차트의 축들을 반환한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 차트의 위저드 차트 마법사죠. 차트의 속성을 수정해 준다라는 거죠. 마법사가 그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되겠죠. 주요 이벤트 셀렉트 차트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시리즈 체인지 데이터 요소 값이 변경됐을 때란 뜻. 일단 유저 폼 가겠습니다. 보드 스타일 그러면 테두리 형식이에요. 폼에 그 다음에 캡션 제목이고 네임 이름 어렵지 않고 픽처 그 이미지죠. 이미지 그 다음에 쇼 모달 할지 모달 리스트로 할지 그 다음에 스타트업 포지션 시작될 때 위치 그죠. 주요 이벤트 이니셜라이즈 이거 좀 중요하죠. 초기화 될 때 발생한다 라는 거고 클릭할 때 액티베이트 폼이 활성화 될 때 클릭은 폼을 마우스를 클릭할 때 라는 거죠. 자, 유저 폼까지 됐고요.
칠판 지우고 그 다음에 워크 시트의 컨트롤 작성하기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워크시트의 컨트롤 도구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설정해서 클릭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은 특정 셀과 연결 가능하다,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고, 또 컨트롤의 값이 변경됐을 때 입력된 셀의 값도 변경된다. 그 다음에 컨트롤 작성하기, 그 원하는 시트의 원하는 위치에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작성 시 디자인 모드 상태로 서식 변경, 크기 조절, 위치 이동 등이 가능하다. 디자인 모드 상태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컨트롤 도구 상자는 개발 도구 탭에 있어요. 컨트롤 그룹에 가면 삽입입니다. 자, 이건 한번 보여드리고 각각의 단추의 기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개발 도구의 삽입 여기죠? 바로 양식 컨트롤에 가시면 하나하나 좀 볼까요? 이름을. 자, 단추. 그죠? 그 다음 콤보 상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확인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가겠습니다. 자, 단추라는 거는 명령 단추, 우리 그 매크로 지정할 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명령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콤보 상자, 콤보 상자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확인란 체크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스핀 단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죠. 값의 증가 또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개념. 그 다음에 목록 상자, 이거죠. 목록 상자, 목록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 선택하는 거고. 자, 옵션 단추, 이거죠. 옵션 단추, 옵션의 옵자 이응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오면 되겠죠. 하나의 옵션 단추만 선택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룹이죠. 그룹 상자. 그 다음에 레이블. 자, 레이블은 어렵지 않죠. 그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는 거, 그래서 특정한 문자열을 표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롤 막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이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콤보 목록 편집이 있고 콤보 드롭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콤보 목록 편집은 말 그대로 콤보 목록을 편집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콤보 드롭다운 편집도 마찬가지로 콤보 드롭다운을 편집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도구 상자 각각의 기능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무난하시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드리고요. 우리 1급 엑셀 본문 이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사용자 정의폼 작성 및 컨트롤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컨트롤 주요 속성. 자, 오늘 수업하고 좀 비슷한 유형일 거예요. 단어의 기능이 의미가 기능이기 때문에.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